그러면 이제 요놈이 나와야 되죠. 믹서기. 믹서기에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지금 믹서기에, 집에 있는 믹서기 가지고 지금 빵가루를 네, 이렇게 갈게 되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한번 갈아보죠. 많다. 그렇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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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친다. 넘친다. 큰일 난대. 너무 많은데요. 아. 사고다. 사고. 이래 되면 안 되는데. 이래 되면 안 돼. 너무 많죠? 이래 되면 안 돼. 아, 나. 이래서 생방에, 이래서. 자, 여러분, 일단은 중요한 거는요, 집에서 하면 해로 없습니다. 네, 집에서 하면 해로워요. 밖에 나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살짝 후회가 되는데 일단은 뭐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봐야죠. 자, 일단 뭐 덜었어요. 여기다가 빵가루를 빵가루를 덜었어요. 근데 뭐 이게 생방의 묘미 아니겠어요? 그죠? 생방의 묘미. 덜었으니까 한번 갈아봅시다. 갈면은 입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갈리시는 게 보이죠? 응? 잘 갈리죠? 엄청 잘 갈려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시죠? 가르니까 양이 확 줄어버리네. 그러니까 이건 뭐든지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저도 오늘 처음 갈아보는 거기 때문에 아까 빵가루가 이 정도 차이 있었는데 그죠? 가니까 완전히 거의 반 이상이 부피가 줄어들어 버렸죠. 그죠? 와, 대박이네요. 그죠? 자, 일단 자, 여러분 빵가루 두 장을 일단 다 이제 갈았어요. 다 갈았어요. 자, 일단 넣고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가는 거는 여러분 뭐 얘기는 다 들으셨을 거죠. 익히 뭐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죠. 사실 뭐 이렇게 가른 것만 해서 써도 그죠 훌륭해요. 네. 미끼로 만들어서 쓰면 훌륭한데 그러니까 저는 또 한 가지를 또 섞을 거예요. 그게 뭐 섞을 게 뭐냐. 자, 요 놈인데요. 자, 요 놈이 뭐라고 쓰여있냐면 볶음이라 되죠. 볶음. 예. 이게 콩가루예요. 콩가루. 예. 콩가루입니다. 콩가루. 콩을 볶은 가루예요. 예. 콩을 볶은 거죠. 예. 내가 밥 말아 먹을 게 아니고요. 예. 여기 미끼 빵가루 여기 미끼에다가 섞어서요. 예. 아무래도 점도 점도 있죠. 점도. 이 미끼의 점도를 유지하는 데 좋겠죠. 어, 교자 땡큐. 예, 콩가루. 예. 그래서 얘를 섞을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오면서 구입을 해 왔는데요.
요 한 봉에 5,000원 하더라고요. 5,000원. 그래서 얘를 섞으면 아무래도 이 콩의 고소함, 그죠? 콩의 고소함이라든지, 보통 뭐 여기다가 빵가루에다가 뭐 글루텐을 섞는 분도 계시던데, 뭐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뭐 나름대로 그 본인만의 방법이니까. 저는 얘가 콩가루 아니면 전분가루라든지 콩가루가 좋을 것 같아요. 입자도 굉장히 곱죠. 곱기 때문에 좋은 효과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콩가루를 구입을 하세요. 또 붓는 거죠, 콩가루를. 자, 곱게 갈린 빵가루에다가 콩가루를 투입. 그렇죠. 됐어요. 투입을 하고, 자, 요 놈을 섞어야 되겠죠. 자, 요 놈을 섞을 때, 자,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주의점을 말씀드릴게요. 요거 하실 때요, 가급적이면 집에서 하지 마세요. 예,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고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집에서는 절대 하지 마세요. 저는 이거 지금 방송을 영상을 다 찍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절대 집에서는 하지 마세요. 어지간하면. 예, 비춥니다. 예. 소금 아저씨 반갑습니다. 예. 지코님 반갑습니다. 와, 근데 입자가 엄청 고와요. 여러분, 제가 입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입자. 자, 입자가 여러분 확인되시나요? 입자가. 6987님 반갑습니다. 입자 봐봐, 입자. 그러니까 저도 지금 금방 시멘트라고 얘기하셨는데, 소금 아저씨가. 저도 지금 조금 전에 그 생각을 했어요. 예, 무슨 뭐 말 그대로 공구리님처럼, 그죠? 공구리 치는 거죠. 시멘트하고 막 이렇게 배합하는 거. 말 그대로 공구리 칠 때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막 섞는 그런 기분이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섞는 거죠. 잘 섞었어. 자, 잘 섞었다. 자, 잘 섞어졌어요. 이제 대충 섞어졌게. 냄새를 한번 맡아볼게요. 냄새도. 원래 우리가 빵가루만 이렇게 밑밥통에 넣고 냄새를 맡아도 고소하잖아요. 근데 콩가루까지 가미가 되니까 더 고소한 향이 확 나네. 자, 이제 뭐, 빵가루도 곱게 갈았고요. 그리고 이제 곱게 갈은 빵가루 두 장에다가 콩가루죠. 콩가루. 예, 콩가루는 미숫가루가 되겠죠. 예, 그렇죠. 미숫가루가 되겠네요. 응? 엄마, 콩가루가 미숫가루 맞지? 응, 맞답니다. 예, 미숫가루 맞아요. 예, 미숫가루. 자, 이렇게 했으니까요. 어디 갔노? 물 받아 놓은 거 어디 갔노? 여기 있네. 자, 그래서 이제는 제일 중요한 배합이죠. 배합의, 배합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 미원. 아, 그러세요. 다 본인만의 방법이 있죠. 자, 저는 이제 여기 이제 물이죠. 예. 근데 이제 물인데 사실 일반 그 우리 수돗물보다는 해수가 좋아요. 해수. 예. 해수 있죠. 바닷물. 바닷물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닷물 효과를 집에서 내고자 해서 제가 지금 여기다가 소금을 조금 섞었어요. 왜냐면 소금이, 그죠? 어떤 발효라든지, 그리고 점도, 점도라든지. 아무래도 발효의 방부제라든지, 방부제 역할이나 발효 역할이 크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소금을 넣,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그냥 해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수. 예. 그래서 이제 요 놈을 넣고 이제, 예, 이제 배합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거 물을 잘 섞어야 되겠죠. 한 번에 많은 물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예, 조금씩 넣어가지고 배합을 해야 되겠죠. 자.
보이십니까? 자, 요렇게 나왔어요. 하나, 둘, 셋. 아니세요? 자,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많죠? 아, 흐뭇하네, 다 만들어 놓으니까. 아, 다 만들고 나니까, 아, 막 흐뭇하고 좋습니다. 네. 자, 요렇게 됐습니다. 배 사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베이비 사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청개비는